지난 2020년 7월 국내 최초로 아기 자이언트 판다가 탄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푸바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뽀짝한 외모로 많은 이모, 삼촌, 언니, 오빠들의 심장을 패고 다녔던 푸양. 아니 글쎄, 어제도 귀여웠었는데 오늘도 귀엽더라고요. 내일도 귀여울걸요? 네, 지난 3년 동안 태풍급 성장을 했던 푸양은 하루가 다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귀여워지고 있었습니다. 까만 브라운의 다크서클, 병단 굴린 듯 동그란 얼굴, 막강한 애교에 아무리 쳐맞아도 제로인 타격감. 애가 좀 서글서글하니 어릴 때부터 저랬던 것 같아. 맞아, 지 엄마 빠꼬 옥배 닮았잖아. 안 그나? 그랬지, 맞아. 그녀의 영상이 알고리즘을 정복한 데에는 미친 케미를 자랑하는 사육사 강바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후양과 할아버지들의 케미가 화제가 된 것은 원투데이가 아닌데요. 열풍에 또 다른 큰 이유가 있다면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주시죠. 숨 넘어가니까. 네, 그게 사실은요.